네, 김민수님. 20살 때 100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친구들이 야, 여자들은 이벤트 좋아하잖아. 명동 한복판에서 장미 백송이 주는 거 어때? 어? 아,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여친이랑 명동에 가면서 친구에게 신호를 주면 장미꽃을 가져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신호를 줬고 친구가 꽃다발을 가져와서 건네주는 순간 무릎을 꿇었어요. 그리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싫었는지 냅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. 하필 그때 친구는 저에게 백송이 장미를 주고 저는 그 장미를 든 채 멈춰 서 있어서 사람들이 와 멋지다 찐사랑이다 하면서 환호하고 난리가 났었답니다. 아, 대박이다. 아,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.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올드스쿨 스태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벤트예요. 아. 네, 저번에 이거 물어봤거든요. 네. 아! 사람 많은 데서 뭐 해주는 맞아요. 거. 가장 싫어하는 이벤트예요. 아 진짜요? 네. 어 싫어요? 저는 너무 싫어요. 진짜 도망, 그러니까 여자친구,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도망갔을 거예요. 아니 그래도 한 번쯤은 이거 다 꿈꾸지 않아요? 이런 거 없어요? 꿈에서라도 충분한가요, 그냥? 아니요, 꿈에서도 안 돼요. 아, 그러면서 사람들 만대서 막 그러는 거야. 꽃다발 주면서 전 속에 나를 아니 말고 극혐. 아, 안 돼 안 돼. 아, 진짜. 다음 생각해요. 네.